거리두기 2.5단계가 되었을 때 촬영한 영상입니다. 원래 제가 크로스핏 체육관에서 운동을 했었는데요. 거리두기 2.5단계가 되면서 체육관이 폐쇄가 되었어요. 그래서 집에서 운동을 했는데요. 페럿들은 운동하는 집사들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여줬을까요? 그리고 여담인데 이 영상을 촬영한 다음 날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고 맹장 수술을 하게 되었죠. 너무 힘들어. 세피야, 같이 운동하자. 세피, 같이 운동해. 같이 운동해. 와, 세피. 왜 자꾸 굴러? 야, 나. 뭐 하고 있지? 아. 저 뒤에 가서 아예 직관하러 갔어 이제. 아야. 아 힘들어 씨. 제삐야, 제삐야, 너 구경하니까 좋지. 너도 운동해 씨. 힘들어.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자. 제삐야 어때? 아빠 잘하는 거 같아? 잘하는 거 같아. 미치겠다. 미치겠어. 아, 미치겠다. 구경 왔어, 재호도. 아, 재호야. 재호야. 재밌니? 자. 이러고 구경하는 이제. 아. 아. 너무 힘들어. 집사가 옆에서 뭘 하던 말던 언제나 평화로운 재호입니다. 재호야! 제삐야! 같이 운동할래? Nope. 이번엔 여집사가 운동하고 있습니다. 제삐는 역시 간식을 원하고 있군요. 58번. 그만해. 재호가 또 눕방을 시전했습니다. 얘 뭐야? 얘 퍼져 있어. 누워 있는 거 봐. 귀여워. 사람이야? 왜 누워 있어 이러고? 재호는 이렇게 사람처럼 누워 있는 걸 좋아해요. 너 사람이니? 제삐? 이제삐? 뭐해? 앞에서 시위하는 것 같아.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재호는 평화롭습니다.